자, 그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 또 나왔네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건꼭 암기하고 가자입니다. 틀린 거를 여러분들, 어머! 세상에. 나 이거 좀 자랑 좀 할게요, 유튜브 분들. 세상에. 저 실시간 하디슈 됐어요. 이런 방송입니다. 구독하십시오. 오오오. 자, 하디슈 됐으니까 더 열심히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봅시다. 공부는 아니고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틀린 건 암기하고 가자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틀린 건 그냥 창피함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영원히 늘지 않아요. 일본어뿐만이 아니야. 모든 공부가 그래. 뭐 그냥 우리 국영수도 그렇고 다른 나라 언어도 그렇고 모든 공부가 다 그렇습니다. 틀린 건꼭 암기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공부 잘하시는 분들 항상 갖고 계신 게 뭐야? 오답노트잖아요. 내가 틀렸던 거또 한번 보는 거야. 그런 거 비슷합니다. 오답노트까지 굳이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틀린 거는 꼭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 나 또, 유튜브에 죄송해요. 제가 또 자랑 한번 하고 갈게요. 아, 세상에, 세상에. 이거 너무 자주 받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유저가 뽑은 꿀잼과 방송 1등 등극했습니다. 이런 방송입니다. 우리 오래 함께해요. 자랑하면서 막 바쁘다, 바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메모를 하긴 했어요.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음성을 남겨놨던지 집에 오는 길에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창피하고 학교에 있을 때는 뭐 창피할 건 없지만 내가 그 빨간 줄로 그 교재로 배울 때는 빨간 줄로 체크를 해놓거나 그래서 빨간 줄로 체크하는 건 집에 와서 한번더 보는 거야. 그냥 쭉 이렇게 읽어보는데 내가 빨간 줄로 체크하거나 내가 뭐 이렇게 별표 표시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표지 이거죠. 이런 표시를 한 거는 내가 한 번쯤은 틀렸던 거. 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것도 복습할 때 보긴 보는데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외우죠. 내가 틀렸던 거꼭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한두 개 틀린 게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좀 처음 배우는 언어기 때문에 한번 틀리고 내가 계속 100%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던 게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덟 개, 10개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 10개가 다내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풍성해진 일본어 실력을 갖고 계실 거예요. 틀린 건 여러분 내 거를 만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머쓱한 창피 한번 하고 말지 하고 넘어가시면 영원히 늘지 않아요. 틀린 건꼭내거 만들고 갑시다. 아시겠죠? 알았다. 아, 역시 암기가 답인 건가요? 암기도 암기지.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조건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뭘 틀렸는지, 내가 왜 틀렸는지, 어디서 틀렸는지를 일단 아셔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내 틀린 걸 무조건 이거 틀렸으니까 이 부분을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무조건 내 걸로 만들라고 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암기, 무조건 암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틀렸는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7번입니다. 럭키 7.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복습이었어요. 뭐다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겁니다. 기초는 철저히. 여러분, 기초가 허술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어. 다 무너져요. 왜냐면 내가 기초를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왠지 좀 이해가 갈것 같단 말이야. 뭐 그러기도 힘들어. 이거를 모르는데 이걸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이상하게도 이건 이해가 돼. 이건 내가 몰라도 될것 같아. 그냥 처음 배우는 건데,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모르는 것. 그런데 배우다 보면 얘맨 밑에 있는 얘가 필요할 날이 언젠가는 와요. 근데 얘를 모르고 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왔잖아. 그럼 여기서 막히잖아. 여기서 막히면 위에 있는 거다 막혀. 모든 여러분 기초 공사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기초를 확실히 다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그냥 뭐 학교를 다녀서 내가 여기를 뭐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안 돼, 안 돼. 그리고 제가 질문을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언어든 같아요. 기초를 철저히. 복습. 정말 제가 왜 복습을 강조하는지 알겠죠? 복습하시면서 계속 내가 배웠던 것들을 계속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배웠던 거, 내일 배울 거보다 오늘 배웠던 거, 어제 배웠던 거, 초반에 굉장히 튼튼하게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저도 제가 일본어를 딱 1년 배웠어요. 사실은. 일본어 어학에서 1년 배웠는데 그때쯤에 일본에 지진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제가 일본어 공부를 더 하진 않았어요.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물론 일본 지진 때문에 도망 온건 아니고 그때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12년도부터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 1년 배운 거 가지고.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해드릴 건데, 왜 근데 제가 일을 할수 있었는지 알아요? 나는 이거는 튼튼하거든. 내가 배운 거는 다내 머릿속에 있고, 내가 배운 건다내 거기 때문에, 저 공부도 열심히 했단 말 아닙니까?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알바를 할 때는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야. 내 의사표현은 어느 정도 조금은 할수 있게 된 거야. 왜냐면 나 이렇게 공부 진짜 열심히 했고, 내 기초는 탄탄하니까. 내가 조금 더 어려운 말을 배우고 싶어? 그러면 이 기초에서 내가 배웠던, 내 깔려있는 내이 지식에서 거기서 조금만 올려주면 돼요. 이 지식에서 조금씩만 이렇게 올려주면 일본어는 금방 늡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 지금 저와 함께 기초 일본어 공부하시는 거 있잖아요.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 혹은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구독하시면 됩니다. 도쿄 K장의 일본어 수업 클릭하시면 유튜브에 제가 뜰 거예요. 일본어 수업은요. 제가 지금 기초부터 다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와 함께 공부를 함께 해요. 기초는 중요하니까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도쿄 K장의 기초 일본어 수업. 놓치지 마요. 내 자랑? 미안해. 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진짜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 여덟 번째. 공부는 내 집중력의 한계까지만. 전 이렇게 공부합니다. 와, 이게 공부가 여러분들, 뭐, 우리 특히 우리나라 뭐 고3 분들이라든지, 막 이렇게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책상에 막 10시간도 앉아있고, 막, 대단해, 대단해. 저는요, 저 도쿄 K장은 책상에 2시간 이상 앉아있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공부가 막잘될 때가 있어. 그때 막 하는 거야. 한두 시간, 막, 근데 그 한 시간 좀 넘어가잖아? 2시간 좀 되잖아? 그러면 슬슬 이제 막 자세도 약간 좀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리고 막 괜히 막 목마르고, 괜히 막 책상 정리해야 될것 같고, 막 괜히 막 해야 될것 같아.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그때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고, 막 책상 정리해야 될것 같고, 내가 왠지 막 지금, 막 학용품을 사야 될것 같고, 막 그런 왠지 예쁜 펜이 있으면 공부가 잘될것 같고, 이럴 때는 여러분 집중력이 끝난 거야. 놓으세요. 펜 놔. 그때 뭐 잠깐 스트레칭 한다든지, 뭐 그러다가 잠깐, 아, 쉬자서 일본 드라마를 본다든지,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대신에 내가 앉아있는 1시간, 2시간 동안에는 확실히 공부를 해요. 집중력 있게만. 여러분, 공부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없으면 내가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그냥 헛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는 거야? 공부하려고 앉아있는 건데, 그냥 막 공부하는 내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내가 공부하면서, 나 지금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난 지금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나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어. 난더 공부 잘할 거야. 막 이러면서 공부하잖아? 근데 그게 진짜, 괜찮아. 자아도취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나 공부하는 나 멋있어. 그러면 굉장히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모티브가 돼서 계속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지만 길게 안 앉아있는다는 거. 막 어느 날은 진짜 막 1시간만 공부하고 딴짓 하다가 또 1시간 뭐 30분 좀 공부하고 마무리, 일단 내가 해야 되는 건 마무리해야 되니까 30분 앉아있고 오늘 할건다 했다 하고 나 이제 공부 딱안 해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책상에 얼마만큼 시간 동안 집중력 있게 앉아있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선생님 아닌데요. 저는 한 3, 4시간 앉아있는 거 체질인데요. 아, 그럼 그런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처럼 좀 이렇게 일반적인 분들은
특히 공부인데 내가 재밌는 것도 아닌데 좀 오래 앉아있기 힘들잖아? 1시간도 괜찮아요. 2시간? 어우 좋아. 대신에 집중력 있게 공부하세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 저는 그렇게 공부한 적은 없어요. 저는 누가 막 이렇게 막 강박관념으로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막 이렇게 스탑워치 해놓고 이 문제를 푸는 거야. 내가 몇초 안에 풀어야지? 이런 걸 이렇게 해놓는 거지. 근데 일본어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 JLPT 시험을 보기 전에 연습한다고 문제 한 개당 몇분 안에 푸는 게 좋다. 이게 시간 그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스탑워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몇분 안에 푼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자, 끝! 이제 손 놓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도 좋긴 좋은데 저는 나를 그렇게 막 채찍질하면서 공부하고 싶지는 않아. 어차피 이거는 내가 배우고 싶은 언어기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 내가 꼭 일본어를 꼭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배우고 싶어 배우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냥 내가 굉장히 내 뇌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잘 활용한 거야.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상은 뭐 앉아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내 집중력의 한계까지만 공부를 했어요. 대신에 내가 앉아있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그리고 내가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막 자거나 놀지 말고 일본어 드라마 보세요. 일본어 드라마? 일본 드라마 봐요. 내가 좋아하는 일본 영화 봐요. 아시겠죠? 그거 내가 쉰다고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어. 왜나 지금 듣기평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내 지금 쉬는 게 아니고 나 듣기평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기 설득을 하는 겨. 그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거 맞아. 너무 중요한 거. 정말 도쿄 K장의 진짜 팁. 공부는 내 집중력의 한계까지만. 그안 헤어질 것 같지? 아니야. 집중력 있게 공부했기 때문에 내그 집중력 있게 공부한 거는 다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막 졸린 상태에서 이렇게 공부한 건 별로 안 남아. 아시겠죠? 내 집중력의 한계까지만. 아, 갑자기 공부하기 싫다. 손 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거 공부하기 싫은데 계속 앉아 있었어. 그러면 다음날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 아, 공부하기 싫어. 왜나 어저께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데 계속 앉아 있었잖아. 그럼 그게 기억에 남아 있으니까 앉아 있기가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책상에 앉아 있기 싫으니까 공부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노니까 너무 좋아. 그럼 계속 노는 거야. 쭉 놀아야지. 평생 이렇게 쭉 노는 거야. 그 내가 책상에 앉아 있었을 때그 지루했던 거, 아 짜증났던 거 이런 거를 머릿속에 남기지 마세요. 딱 집중력 있게. 한 시간 공부했는데 대박. 나 머릿속에 다 남아. 난다 외웠어. 오늘 학교 갔는데 나 시험 100점 맞았어. 한개 틀려서 두 개밖에 안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지금 한 시간 정도 앉아있어 볼까? 공부에 재미를 들이시는 방법을 전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재밌어요, 진짜. 한 시간만 공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외웠네.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럼 다음날도 한 시간만 내 인생에 투자해볼까? 한 시간 또 앉아있는 거고. 근데 막, 전막 시험 공부한다고 전날에 막 3시간 앉아있으면 막, 아씨. 또 그렇게 공부해야 돼, 아씨. 앉아있기 싫어. 어저께 진짜 힘들었는데. 공부가 재밌다는 걸 계속 스스로에게 인지시켜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 한 시간만. 딱한 시간만. 근데 왜 제가 자꾸 한 시간, 두 시간을 강조하냐면, 진짜 있잖아. 한 시간만 공부한다고 내가 딱 마음먹고 공부를 하잖아? 한 시간만 집중해보자. 그럼 내가 막 공부를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한 시간이 넘어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만 공부하면, 한 시간만 내가 책상 모양 앞에 붙어 앉아 있어보자. 나는 20대 후반에 왔어. 그러니까, 물론 나는 영어를 공부하다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호주에서 공부만 한건 아니에요. 막 일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니까, 아우, 20대 후반이고, 막 다시 공부하려니까 굉장히 좀, 책상 자체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걸어가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세상, 갈 거야 하는데 이게 진짜 안 가지는 거야.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근데 내가 한 시간만 공부하자. 그래, 딱한 시간만 해보자. 딱 공부를 막 집중하게 하다 보면, 시계 봤더니 1시간 20분이야. 그럼 왠지 느끼면, 2시간 채울까? 그럼 또 공부해. 그럼 슬슬 이제 몸이 막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할 거는 다 했다. 그걸 딱 보면 전 2시간 정도? 2시간이 안될 때도 있었고. 그니까 내가 딱 오늘 배운 것만 복습하고, 전날 거 복습하고, 그러면 좀 시간이 남잖아? 근데 오늘 좀 공부 컨디션이 괜찮아. 그러면 다음날 배울 것도 좀 공부해놓는 거야. 진짜 내 말대로 해봐요. 신기하게도 그렇다니까요. 1시간만 공부해볼까? 넘어가 있고.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했고 복습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이거는 딱 오늘 딱 끝내놔야겠다 하는 거는 정해놓고 하시면 훨씬 공부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하시면. 근데 그날 배운 건 그냥 그날 다 외워버려. 구박하고 달래다가 다 죽인겨. 자, K짱의 공부 팁. 자, 그 아홉 번째입니다. 일본어를 자주 쓰게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자. 이거는 일본으로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시거나 일본으로 유학 비자로 오게 되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입니다. 자, 아무래도 초반에 일본에 오게 됐을 때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무작정 내가 좀 생각, 뭐, 인생의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아니면 무작정 일본이 좋아서 워킹홀리데이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 돈은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시는 분들도 일단은 일본어 내가 전혀 모른다는 경우에, 근데 웬만하면 워킹홀리데이 올 거면 한국에서 일본어를 좀 배우고 오세요. 기초는 좀 띄고 와. 왜냐면 학교 비싸단 말이야. 아무래도 학원보다는 학교가 더 비싸. 일본이잖아 또. 얼마나 비싸겠어. 한국에서 어느 정도를 좀 떼고 유학 비자로 오실 분들도, 저 같은 경우는 히라가나부터 일본에서 배웠는데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영어로 보면 ABCD 배우는 거잖아. 그돈 내고. 그러니까 좀 아까우니까 일본 학원을 조금 다니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기초 정도 어느 정도 떼고 오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려요. 이것도 팁이에요. 어쨌든 일본에 오시게 됐어. 일본어를 좀 배우세요. 일본어를 전혀 못하잖아. 전혀 못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 해도 어떤 거 하냐?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거. 그것도 한국인 식당에서. 일본인 식당에서 일본어 뭐 아예 못하는데 어떻게 쓸 거야? 못 써, 안 써. 안 써줘. 설거지 하거나, 뭐 닦거나, 청소하거나, 호텔 청소, 아니면 뭐 어떤 건물 청소. 설거지 주구장창 하는겨. 신데렐라 되는겨. 주구장창 청소만 하는겨. 일본어 늘까, 안 늘까? 안 늘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어느 정도 기초를 조금 떼시면, 신오쿠보라고 한인타운이 있어요, 도쿄에. 근데 거기는 일본어를 조금 정도만 할줄 알아도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빙 같은 거. 일본어는 뭐, 간단한 게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마시시겠습니까? 뭐 드링크 주문하는 거, 주문 받는 거. 이제 이 정도만 알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어를 어쨌든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느는 건 아니지만, 일본어를 쓰잖아. 내 일상생활에서. 학교가 끝났는데도 내가 계속 얘를 써, 일본어를. 내 입을 계속 쉬지 않게 두는 거야. 그러면 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 중에 한국인도 있을 거고, 뭐걔 중에 일본인도 있을 거고, 근데 신호쿠버에서 일하는 일본인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내가 뭐 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어가 조금씩 늘면서 이제 서빙 아르바이트는 이제 뭐 그만두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년밖에 공부 안 했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일본어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처음에 저는 그 패션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물론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바를 하면 그냥 이렇게 막 다른 거뭐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거 말고,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서빙하는 거 말고 저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페럴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페럴 쪽에서 일을 했어. 근데 내가 그 어페럴 쪽에서 일본 어페럴 회사에서 일하기엔 내가 너무 일본어가 부족했어.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너무 운이 좋았던 게 한국에서 오픈하는 옷 매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내가 들어가게 된 거야. 그것도 텐저로 들어갔어요. 오픈 멤버였기 때문에 내가 일본어를 조금 하고, 그리고 내가 좀 외모도 또 나쁘지 않고 키도 큰데 나가 왠지 좀 모델 같으니까 그 면접 보시는 분이 저를 되게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장으로 오픈 멤버로 들어가서 막 가게 DP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게를 막 했지. 그래서 이제 난잘팔수 있을 거야. 나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말도 좀 잘하는 편이고, 1년 배운 거 치고 선생님이 회화를 되게 잘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칭찬 듣는 게 회화였기 때문에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했어. 근데 물론 잘했어. 근데 처음에는 좀 유두리가 없었던 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어떤 옷이야. 스카프야. 그래, 이이 됐어요? 디자인 뭐 이이 됐으네. 이쁘다고만 하는 거야. 좋다고만 하는 거야. 왜 가와이? 막 이러면서, 이쁘다고만 하는 거야. 그런데, 내 그걸 못했어. 이게 왜 좋은지, 이게 너 같은 체형에 어떻게 좋은지, 너 같은 체형을 이러면서 입으면 안 돼. 왜 입으면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하고 싶은데,
1년을 학교 다녔지만, 제가 이거 다음 팁을 알려드릴 게 있는데, 1년을 학교 다녔지만, 내가 그렇게 막 꼬박꼬박 학교를 나간 건 아니었어. 그건 제가 10번째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단어 같은 거 선택도 그렇고, 이건 내가 일상생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면서 쓰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대하는 그 존칭어 같은 것도 계속 입에 익숙하게, 왜냐 안 써던 거니까 입에 익숙하게 했었고, 그리고 어떤 재질 같은 것도 막 배우고, 그리고 너는 약간 몸이 약간 좀 약간 덩치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약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로 스트라이프는 안 어울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피부에 닿는 넌 이런 피부 알러지 있으면 이런 약간 앙고라 뭐 이런 거 같은 건 너의 피부에 안 맞을 거야. 막 이런 좀 약간 단어들, 일상생활을 쓰지 않는 일할 때 쓰는 그런 단어들 같은 거를 막 혼자 공부했어요. 어느 정도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건 이제 기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더막 이렇게 막 하진 않고 단어를 진짜 많이 외웠던 것 같아. 단어들. 그 단어들을 내가 계속 썼어요. 오늘 내가 어제 공부했던 거는 내가 또 오늘 공부해. 오늘 좀 써먹어야지. 오늘 꼭 이거 써먹어야지. 이 5개는 꼭 써먹을 거야. 그럼 그걸 다 써먹고 와요. 그러면 내일은 또 내가 이걸 꼭 써먹어야지. 그럼 꼭 그거 다 써먹고 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줄 아는 말들이 더 많아진 거야. 내가 일본어로 한 요만큼 할줄 알았다면, 이만큼 할줄 알게 되고, 이만큼 할줄 알게 되고, 이만큼 할줄 알게 되고, 이만큼 할줄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옷가게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코스메틱 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 코스메틱, 뭐 면세점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말을 잘해.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거는 고객님한테 피부 타입 안 넣으세요. 왜냐면, 고객님은 지성 타입이시기 때문에, 이건 중건성형, 건성인분들이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이거 건성형을 바르시면 피부에 좀 유분기가 많아지면서 피지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 어울리지 않으시고요. 이 제품 맡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이게 한국말인데 무슨 남자들 같은 거 남성분들 특히 그러잖아. 이게 한국말인데 뭐 네? 네. 네? 아. 이게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코스메틱 회사에서 진짜 일본어가 많이 늘었어요. 옷가게와 차원이 달라. 진짜 화장품이 더 심해요. 이거를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못해. 그 어려운 단어를 몰라. 모공, 기미, 뭐 주름, 팔자주름, 그리고 막이 성분, 뭐 이게 어떤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피부 타입이 어떻게 맞고, 너는 지성, 건성, 막 중건성, 뭐 스킨 로션, 막 뉴액기라고 하거든요. 되게 바르잖아. 그런 것들도 모르니까 이걸 팔아야 되는데 내가 막 이렇게 움츠러대니까 못 팔겠는 거야. 그 내가 진짜 공부를 진짜 많이 해갔어요. 미국 손님도 많았기 때문에 영어도 막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안 쓰는 단어들 같은 거 내가 굳이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거 학교에서 모공 이런 거안 알려주잖아. 팔자주름 막 이런 거안 알려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막 공부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내가 처음에는 좀그 매니저로도 들어갔어. 내가 아시는 분 가게를 도와달라서 매니저 들어갔다가 그 점장인데 일본어를 못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일 끝나고 맨날 10시, 11시에 끝나고 집에 와도 공부는 꼭 허기 갔던 것 같아. 근데 공부라고 별다른 거 없어. 책상에 앉아있지도 않았어. 어떻게 했냐. 핸드폰으로 사전 같은 걸 뒤져봤어요. 사전. 뒤져본 다음에 그 메모장 있잖아. 핸드폰에도 그 메모 그거 있죠. 어플은 아닌데 그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 있잖아. 거기다가 다 이렇게 적어놔. 복사, 붙이기, 복사, 붙이기, 복사, 붙이기 하는 거. 그다 적어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그것만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내가 이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옛날처럼 학생 때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공부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할 때도 항상 내가 전원 버튼을 키면은 그게 딱 보이게끔 한 다음에, 내가 그 단어가 기억 안 나면은, 아! 오케이, 그래서 쇼쇼마치 그다사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 다음에, 아! 스미마셍 쇼쇼마치 그다사이. 그다음에, 아! 잠깐 뭐 누가 사촌한테 전화가 왔다. 막 이러면서 이거 빼가지고, 전화한 척 하면서 약간 이제 살짝 보는 거야. 그러면서, 오케이. 스미마셍 시대시마시타 이러면서 전화한 척 하면서 이렇게 눈알을 돌릴 수 있는 최대한 돌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약간 한 다음에 끝낸 거지. 그러면서 계속 언어를 내 걸로 단어들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엄청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아졌어. 그래서 일본에 왔을 때 어떤 일을 처음에 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빙 일도 그래요. 서빙 일도 내가 손님한테 말하기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그냥 막 고기만 잘라주고, 뭐 음식만 날라주고. 그럼 내가 거기서 일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 그럼 돈만 벌러 간거 아니잖아, 우리 일본에. 손님한테 말 한번 걸어보는 거야.
겨우 3일 됐으네. 막 이러면서. 오늘 좀 춥네요. 아, 그쵸? 그럼 손님, 그렇죠. 막 이러면서 손님들 막 나한테 말을 걸어. 그럼 내가 막 고깃집에서 고기를 썰면서, 이 고기 진짜 맛있잖아요. 내가 우리 가게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먹어봐요. 그래, 내가 서비스 좀 줄게. 이러면은 그 손님이 또 오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친구 먹는 거고, 친구 먹으면 계속 얘랑 나랑 노는 거고, 그럼 일본인 친구 나는 얻게 되는 거고, 얘랑 노니까 내가 일본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일본어가 느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약간 서빙하시는 분들도 너무 그냥 시간 때우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내가 먼저 손님한테 다가가가지고, 말도 한번 걸어보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그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아르바이트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본어를 더 활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제 경험담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길어졌지만 어쨌든 일본어를 자주 쓰게 되는 아르바이트를 합시다. 아시겠죠? 아르바이트 할 때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그냥 얼마나 좋아? 사람도 만나고 잘생긴 남자 만나면은 그냥 말 한번 걸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 남자가 너무 정색하거나 그러면 아, 그거 오해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 그냥 일본어로 계속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 사람도 경계심을 푸는 거지. 아, 그런 건 그러시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작업 거는 겨. 스르르 작업 거는 겨.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일만 했어요. 일만. Only 일. 일. 꼬라지 마치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 자, 10번째입니다. 이것도 제가 겪어보고 나서의 팁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메인이 되면 안 됩니다. 메인은 무조건 학교여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어학교를 다닐 때, 어느 정도 제가 처음에 부모님께 약속을 드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엄마, 나 이제 3개월만 내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를 제가 충당하겠습니다 했는데, 세상에 3개월 갔다 될 것도 아니야.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 한 반년 걸려. 난 히라가나부터 배웠으니까. 한 6개월, 7개월 동안 부모님께 원조를 받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아르바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좀 멀었어. 타나시라는 데였어요. 그 저희 학교는 시부야였어요. 가는 편도만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일단은 1시간 반이 걸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어학 비자 제가 여러분들께 팁 드리면서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웬만하면 집에서 가까운데 그리고 집을 구할 때는 역에서 가까운 데를 구하세요. 저희 집은 제가 대학교 선배님이랑 같이 그 집을 갖는 선택을 했는데 나는 일본에 와본 적도 없었으니까 타나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근데 집값이 굉장히 싸고 사진을 봤을 때 되게 좋았어. 그리고 제가 집은 무조건 발품 팔라고 했던 게그 이유입니다. 그럼 들어갔어. 근데 타나시가 여러분 도쿄도 아니야. 니시도쿄시인 거야. 얼마나 먼저 알겠니? 니시도쿄시였어. 도쿄도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역까지가 일단 한 20분이 걸렸어. 걸어서 한 17분. 그리고 여기서 또 다카나도 바바에서 갈아타가지고 또 시부야까지 가야 돼. 그럼 시부에서 내려가지고 또 학교까지가 또한 15분 걸려요. 걸어서. 10분, 15분 걸렸어. 그러면은 내가 걸어가는 시간까지 하면 편도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 내가 학교가 끝나.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가. 근데 집에 잠깐 들렸다가 가. 왜냐면 시간이 너무 비니까. 그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차라리. 공부를 하자.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빠야 차라리 학교에서 공부라고 가자.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데가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스터디 그룹 짜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끝나면 이제 일하러 갔는데 6시부터 12시까지였어요. 혹은 11시까지. 왜냐면 막차가 되게 빨리 끊겨요. 집이 멀다 보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런데 그 연장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사장님이 1박 2일에 그럼 내가 그럼 택시비를 줄 테니까 조금만 더 연장해 줄수 있겠냐. 너무 미안하다. 택시비 주겠다. 그러면 이제 택시비를 드럽게 뭔데도 그냥 나는 네, 그래요. 그러지. 아니 나는 집에는 편하게 갈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잠깐이면 될줄 알았던 이 연장이 막 너무 늦게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넉다운 되는 겨. 난 학교도 갔다 왔지. 내가 아침 7시,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왜냐면 초기에는 막 화장도 하고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그럼 나중에 화장도 안 하지. 그럼 7시에 일어나지. 씻지, 밥 먹지. 그럼 8시지. 8시 전에는 출발을 해야 내가 학교에 9시까지 도착한단 말이야. 학교가 9시까지였거든요. 더럽게 일찍까지 진짜. 그러면 내가 6시 반에 일어나서 막 준비하는데 내가 근데 새벽에 집에 도착하면 막 2시 막 이렇게 됐어. 2시, 3시 막 혹은 더 늦게. 그러면 그날 학교 못 가는 겨. 잠깐 1시간만 자야지. 그러면 이제 눈 떴을 때막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이미 시간은 학교가 거의 끝나는 시간이고 내가 지금 학교를 가면 이미 학교는 끝났고 막.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 되다 보니까 돈 버는 재미가 또 쏠쏠한 거야, 세상에. 내가 딱그 시간에만, 파트타임 시간에만 딱 맞춰서 일하다가 내가 조금씩 좀 연장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돈이 달에 달라지는 겨. 그러다 보니까 이돈 버는 재미에 빠진 거야. 그리고 내가 좀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일본어도 조금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되고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조금 어느 정도 말을 할수 있게 되니까 학교를 갈 필요성을 조금씩 못 느끼는 거야. 학교가 권태기가 생기게 된 거죠. 학교가 점점, 엄마야. 나내뭐 들어갔어, 지금. 엄마야. 엄마야. 그래서, 뭐, 학교는 이제 내가 좀 아는 것도 배울 거고, 거기서 뭐, 배워봤자, 뭐, 한문이나 뭐, 단어 좀더 배우겠지, 뭐. 근데 그걸 중요성을 몰랐던 거야. 근데 우리 학교는 학교를 안 가잖아? 그러면은 퇴학을 시켜버려요. 우리 학교는 되게 출석률이 빡센 학교였어. 퇴학을 시켜버려. 네가 학비 냈어도 그냥 퇴학시켜. 너가 지금 공부할 마음 없는 애들은 안 받아. 나가, 가. 니네 나라 가버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학사 경고를 받았어. 학사 경고가 아니 뭐라 해야 되냐. 학장 경고를 받았어. 그 원장 경고를. 그 내가 막 울고 불고 막, 그럼 내가 너의 한국 집에 전화하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한국 거기에 그 우리 학교에 한국인 남자분이 딱한분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근데 그 선생님께서 언어를 가르치는 분은 아니고 거기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되게 잘 해주셨어. 중간에서. 내가 막 울었거든. 저도요, 부모님 원조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 동생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한국 대학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제가 근데 부모님께 도움은 못 될망정. 제가 나이도 이런데 어떻게 언제까지 부모님께 돈을 받을 수 없어갖고 저도 일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공부만 하고 싶죠. 근데 내가 너무 서러운 거야. 그 내가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어우 막 그때 생각하면 또막 울컥하는데 이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내가 학비를 안 받은 거 아니야. 학비는 부모님이 내주셨는데 그 생활비는 제가 번 거예요. 아, 그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 서름이 복받치면서 나랑 같이 공부하던 한국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는 집이 좀잘 살았어. 걔는 모든 게다 부모님이 먼저 아르바이트도 안 해. 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막 복받치면서 막 울면서. 근데 그 원장님이 직접 준건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너 이제 그 퇴학 그게 나왔다. 어떡할 거냐. 경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냐. 그래 막 그렇게 말을 한 거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성적표를 한번 갖고 와보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뛰어. 그 학번 뭐야, 뭐 이러면서. 그내 번호랑 학교 그 학생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학생 번호랑 막 이름이랑 해서 막 뛰어왔어. 근데 내가 이건 좀 자랑하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내가 다 A였어요. 다 A뿔, A-, A. 다 A였어요. 올 A였어요. 모든 성적이 다 A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뭐 이딴 년이 다 했지? 뭐야 학교는 안 나오는데 성적은 왜 이렇게 좋아? 뭐야 그니까 나 이제 그 사람 했던 게 기억나. 이제 성적표를 나는 성적표 보자면서 딱 봤는데 A니까 그 사람 진짜 어떻게 했냐면 근데 니그 출석률이 안 좋으니까 성적이 좋아도 어쩔 수 없어 막 이러는 거야. 그 속으로 잠깐은 통쾌했어. 거봐 막 이러면서. 꼬마, 내가 공부 못하는 건 아니야, 새끼야. 그리고 내가 일본어를, 우리 수업할 때할수 있는 일본어 수준보다, 내가 우리 슬래스 애들보다 일본어 회화가 잘했어요. 근데 우리는 출석률이 안 좋으면 아예 시험 볼 기회도 안 줘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그 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뺏어버려. 그럼 계속 거기 있어야 돼. 그 내가 출석률이 그렇게 심하게 안 좋은 것도 아니었어. 한 60몇 프로? 50몇 프로인가? 좀 많이 안 좋긴 안 좋지. 100%에서 60면 50%면 많이 안 좋긴 안 좋은 건데. 그러다가 이제 50몇 프로였는데 내가 이제 계속 그 반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그랬어. 아, 못다이나이나, 츠카이모노, 츠카이나이. 막 그랬었는데. 그게 뭐냐면, 못다이나이. 아우, 진짜 아깝다고. 츠카이모노, 츠카이나이가 쓸수 있는 물건인데 왜 너무 못 쓰니까. 그게 너무 못다이나이라는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왜냐면 언어 회화 수준은 우리 클래스 애들보다 내가 훨씬 잘하는데 이거 업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근데 내가 진짜 사람이 너무 좀 어떤 극한 상태에 닥치면 일본어가 막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한 그
일본 사람한테 내가 말했어. 사실 나도 공부만 하고 싶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지금 가정 환경이 이렇고 우리 동생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한국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했는데 내가 이걸 충당하다 보니까 내가 알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학교에 좀 충실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부모님께 내가 좀 쫄라서라도 아니면 아르바이트 시간 좀 줄여가지고 내가 이제 학교에만 충실히 다니도록 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한 번의 결석도 없이 열심히 학교를 다니겠다. 그걸 안 되겠냐. 그러면서 내가 막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면서도 어머 얘 봐라. 입이 막 움직이는 거야. 얘 혼자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바하면서 썼던 일본어 같은 것도 그렇고 내가 이제 막 혼자 열심히 막 일본 드라마 보고 막 따라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막 일본어 그 맨날 복습했던 게 거의 효과가 나는 게요. 막 이게 막 다다다다다 나오는데 그 사람 당황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출석률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생 한번 한 다음에 정신 차리고 학교 진짜 열심히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나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부지기수예요. 10명 중에 8명,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오신 분들은 10명 중에 8명이 다 이래요. 아르바이트가 메인이 되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정말이야. 10명 중에 8명이 그래. 아, 어차피 어학교니까 워킹홀리데이는 출석률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뭐 돈 내고 학교 안 나와도 돼. 학교 입장에선 좋지. 돈 내고 네가 안 나오면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근데 학생 비자는 출석률을 채우지 못하면 이제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뭐 너 학교 나가 경고를 받아요. 너 안 돼. 너 나가. 너 이제 너 비자 너 이제 끊을 거야.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워킹홀리데이는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자유로운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 안 나가. 그런 건 되게 많이 봤어. 내가 이제 점장하면서 그런 알바생을 되게 많이 봤어. 그게 안 나간대. 내가 맨날 되게 잔소리 하거든. 너 나가. 너 후회한다 너. 야, 그거 네 돈이야? 어? 부모님이 너 하라고 학비만 대줬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어, 네 돈이라도 그래. 넌 네가 이렇게 지금 뼈 빠지게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니 형 7시간 8시간 서 있는 거 너 안 아깝냐? 너 그거 네가 학비에 돈 뿌리고 다니는 겨. 네가 뭐 재벌이야 뭐야. 네가 뭐 금수저야 뭐야. 학교 나가. 너 내 학교 나가서 나한테 도장 받아. 너 나한테 확인받아.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엄청 잔소리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걸 알아. 난 지나왔고 내가 그때 학교를 몇 번 빠졌던 게 난 너무 지금도 후회가 되거든요. 내가 그거 안 빠졌으면 내가 그걸 안 빠지고 내가 학교 좀 더 나갔으면 내가 지금 더 좋은 일본어 실력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좋은 일본어 실력에서 공부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본어 실력을 갖고 있었을 텐데 막 이런 후회를 해보지만 후회는 하면 이미 늦었고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특히 지금 일본 가고 싶으신 분들, 일본에 계신 분들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가 메인이 되면 안 돼요. 메인은 무조건 학교에 두세요. 그리고 일본은 내가 이제 학교 이것 때문에 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 좀 빼주세요. 그러면은 좀 시프트를 바꿀 수 있어요. 시프트를 내가 정할 수 있어. 혹은 뭐 안 돼. 그럼 네가 다른 애랑 바꿔. 그럼 다른 스텝이랑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근데 미리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시험 기간이니까 이쪽은 좀 며칠 좀 쉬고 싶다. 이날 이날 내가 좀 빠지고 싶다. 혹은 내가 좀 아침 오전반으로 바꾸고 싶다. 뭐 오후반으로 바꾸고 싶다 해서 이런 시프트 조정은 가능한 그런 가게를 들어가셔서 공부 위주의 그런 생활을 만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일본 가실 분들, 워킹홀리데이 분들. 학교 가기 싫을 때마다 내 이 독사 같은 눈을 기억해. 가랬지 내가 학교 가랬지 너 지금 내가 네가 돈 벌러 왔어 이 새끼야 일본어 배워 이 새끼야 이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처음에 10가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대본에 봤는데 이게 중간에 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0인데 플러스 1 1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제가 제 어학 그 유튜브 구독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밑에 그림으로 이렇게 입, 아, 벌려있고 이렇게 번개 표시 해놓은 걸 있어요. 그게 뭐라냐면 말하라고,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여러분 입을 움직여가려고. 그 11번째입니다. 입을 움직여라. 제발. 한국인들 특징. 아까도 말했잖아. 시험만 잘 보면 되지 뭐. 내가 이번 1등 할 거야. 아 그럼 뭐해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특징이 뭐야. 토플, 토익, 100점이 뭐해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알아듣는데 말을 못해. 왜? 입을 안 움직여서 그래. 입을 움직이는 버릇을 안 길러왔기 때문에 입을 움직이는 걸 모르는 거야. 창피하고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난 시험이 1등이라는 자부심만 갖고 그럴 거면 차라리 강사를 하세요. 강의를 해요 그냥. 과외하세요 과외. 그냥 뭐 일본 여행 오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과외하세요.
그럼 돈은 페이는 많이 받지 않을까요?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길 원하세요? 일본어를 잘하길 원하세요? 공부를 잘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일본어를 잘하는 건 누구나 할수 없어. 말을, 입을 안 움직이는 사람은 못해요. 입을 계속 움직이고, 얘를 계속 움직이게 해줘. 일본어를 계속 내 입에 익숙하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게츠카 스위무코 킨도니치 기억해요? 그 유튜브에 있어요. 게츠카 스위무코 킨도니치. 월화수목 금토일이야. 이걸 내가 계속 입으로 웅아거리라고 했잖아. 그 입이 외운다고. 그거 정말이야. 나 그렇게 해서 일본어 공부했어요. 계속 입으로 외우는 거야. 게츠카 스위무코 킨도니치, 게츠카 스위무코 킨도니치, 게츠카 스위무코 킨도니치. 그래서 시험에 딱그 월화수목 금토일 막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차 있고 내가 그걸 메꾸는 거야. 그러면은 아 어쩌다가 딱 막혀. 그러면은 아 게츠카 스위무코 月曜日か水木あ木曜日金土日あ日曜日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야. 입이 외운다는 거 여러분 모르겠죠? 아까 내가 막그 사람들이랑 막 싸울 때그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나의 신세는 한탄을 한다고 했을 때막 내가 일본어가 주주주주 막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 했잖아. 내가 일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일본어를 사용했고 일본 드라마를 볼 때도 내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왠지 좀 마음에 드는 대사가 있으면 막 그렇게 따라해보고 그래서 내 거를 만들고 했어요. 쓰는 게 여러분 답이 아니에요. 일본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계속 말하는 버릇을 들리셔야 돼요. 얘를 쉬게 하지 마세요. 계속 말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뭐 나중에 일본어 수업을 가지고 온다. 제 유튜브 보시면서도 계속 따라해 보세요. 계속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안 따라하다 보면은 내가 일본어를 뭐제 LPT 1급이라도 이걸 말을 안 하다 보면은 쓸모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입을 계속 움직이세요. 계속 움직여요. 내가 혼자 방송할 때 어차피 지금 제가 항상 늦게 방송하는데 10시에서 11시에 방송하는데 여러분들 뭐 그때 뭐 밖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에 혼자 내 방에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세요? 혼자 있는데 따라하면 어때? 뭐가 창피해? 아무도 나 보는 사람 없잖아. 그럼 제가 일본어를 하면 따라해봐요. 제가 일본어를 이렇게 말하면 따라해보시고. 개츠요비. 그러면은 그냥 보기만 이거구나 하지 마시고 따라해봐. 개츠요비. 그리고 제가 이런 발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츠 아니에요. 츠막 이러면서 내가 수업할 때 따라해봐요. 츠 그리고 자단 자지 즈제조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자지 즈제조조조조조아 조가 아니고 조구나. 이런 거를 계속 내가 따라해보면서 입에 익혀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본인이랑 대화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여행을 오셨을 때라든지 훨씬 일본어 테스트 100점 맞는 사람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회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장담할게요. 진짜야. 일본어 한문 내가 어차피 일본 회사 취직할 거 아니고 대학 취직할 거 대학에 입학할 거 아니면 회화만 하시고 싶으면 한문 필요 없어. 말만 해 계속. 그냥 봐. 보고. 그냥 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서 나는 굳이 한번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해. 드라마 따라해보고, 그리고 뭐 공부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따라해보고, 주장창 입으로 움직이는 겨. 그럼 진짜야. JLPT 1급 그 받는 이거 입꼭 닫고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일본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장담할게요. 내가 그런 케이스예요. 내가 산 증인이요. 난 입을 안 셨어. 모르는 거 있으면 꼬치꼬치 캐묻고 막 얘한테 말 시키고 쟤한테 말 시키고 막 사람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죠. 내가 산 증인이요. 나는 JLPT 막 1급 막뭐 반에서 1등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걔네보다 말은 잘했어. 지금도 말은 잘여. 제발 여러분 입을 움직이지 맙시다. 아 이거 미쳤어. 입을 움직입시다. 입을 움직여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다음 일본어 수업 때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따라하는 거예요. 이쇼니 시마쇼. 이런 건 따라하지 마. 자, 그럼 여러분들 도쿄 K장의 공부 팁. 도쿄 K장의 공부 팁 어떠셨나요? 자, 저는요, 제가 뭐 어서 주워 들은 거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제 양심에 걸고 정말 제가 공부했던 방법 11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100% 저한테 맞는 타입이지만 저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에 일본에 와서 히라가나부터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좀 약간 여우같이 능구렁이처럼 좀 공부하는 방법을 좀 나한테 맞게 쉽게 캐치한 것도 있고, 또 저는 호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공부했던 방식이 조금 몸에 배인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은 늦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시작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왜 못해? 공부에는 배우는 거에는 나이가 없어. 그리고 대부분 제 방에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많고, 지금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할수 있습니다. 도쿄 K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팁들이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내가 오늘 알려준 것딱 11개 적어놓고 벽에 붙여놓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진짜 어려운 거한 개도 없어. 어려운 거한 개도 없어. 나같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자, 私たち 一緒に 頑張りましょうね。応援してまーす。応援しまーす。